미스트롯 3 결승전이 드디어 끝났는데요. 진선미 탑7 순위가 확정되었는데요. 오유진 양이 3년여 전에 KBS 트롯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을 3위를 차지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진선미 중에 미스트롯 3 진선미 중에 3위 2위를 차지했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오유진 양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 오유진 양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불행카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유진 양은 결선곡으로 할머니, 할머니를 불렀는데요. 오유진 양이 어릴 때 어머니 대신에 할머니 손에 크다 보니까 할머님에 대한 노래를 결선곡으로 부른 것 같습니다. 노래 막판에 감정이 북받쳐 자칫 울 뻔했는데요. 잘 마무리했고요. 할머님에 대한 감정을 차분히 잘 노래해서 진정성이 많이 느껴지는 무대였습니다. 대국민 문자투표에서는 1위를 한 정서주 양보다 많은 득표를 했었는데요. 새로 생긴 음원 점수에서 많은 차이가 나 3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미스트롯3는 국민 응원 투표에서 이번 미스트롯3는 문자 투표가 아니라 음원 투표에서 순위가 확정되었습니다. 미스트롯3 오유진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3월 7일 밤 9시 30분에서 12시 30분 결승전 문자 투표 전에 샵 4560 오유진이나 3번으로 해가지고 문자 투표 동료하는 그런 불행카드가 오유진 양 학교에 걸려있네요. 미스트롯3 3번이 돼가지고 3등을 했죠. 선 1번이었으면 1등을 했을 건데 3번이 돼가지고 3등 선이 됐네요. 선미가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